제가 이 다음 무대의 소개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팀이다, 제가 대단한 동아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동아리는요 1975년 3월 3일 1975년도에 창단이 돼서 지금 인하대학교 우리 학교 오늘 올해가 70주년 행사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년 전통의 동아리라고 하고요.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신입생들이 이제 동아리 지원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동아리랄까, 밴드 동아리도 진짜 많고 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다 지원자를 기록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작년에는요 무려 147명이 지원했고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23명이나 이 동아리에, 어떻게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수 있는지, 진짜 이 기록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 공연 때마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뛰어난 음악 퀄리티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팀이라고 합니다. 락부터 인디, 나아가 편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그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낸 인드키의 무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만 할수 있는 진짜 멋있는 거할 건데, 여러분 뛰어 주실 거죠? 뒤에 뛰어 주실 거죠? 아, 뒤에 가서 안 되는데, 뒤에 뛰어 주실 거죠? 여러분, 호응 기대해도 되는 거죠? 뒤에도 기대해도 되죠? 고맙
바꿨어 생각을 지우고 낼 수 있겠어 더 높은 곳에서 지턴을 바꿨어 생각을 지우고 낼 수 있겠어 더 높은 곳에서 지턴을 바꿨어 생각을 지우고 낼 수 있겠어 더 높은 곳에서 지턴을 바꿨어 Stand up Gonna go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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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up Burn like a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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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웃음)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중앙밴드 동아리 인득희입니다. 방금 무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뒤쪽 열심히 뛰셨죠? 여러분들의 비룡제라는 추억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득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때요? 좋지 않으신가요? 좋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음 무대 좋지 아니한가로 여러분들에게 더 신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쯤이 되셨나요? 뒤에도 띠쯤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이 호응 끝까지 유지하면서 놀아보도록 합시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웠던 기억 일기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안 추우세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준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날씨가 이렇게 딱 추워졌는데 이제 지나가버린 여름을 그냥 이렇게만 보내줄 순 없잖아요. 저희 이번에는 잔잔한 거에서 이제 신나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즐겨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가봅시다. 박수! 그곳의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오, 있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네. 이제 인득히 마지막 순서를 장식하러 제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세션이 준비가 되면 불러드릴 곡에는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축제를 이제 하기로 하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2주 전에 연예인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아니 원곡자가 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미 한 달 전부터 시간 이거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필요해요. 좀 약간 조금 기죽어 있거든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뛰어서 불러줄 수 있어요? 진짜? 좀만 더 크게 말씀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펜스 밖에 사람들 정말 많은 거 다 보이거든요. 펜스 밖 준비됐어요? 좀만 더 크게 준비됐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아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원래 유니폼을 입으려고 했거든요. 유니폼을 입으려고 했는데 유니폼 입으면 너무 춥겠더라고요. 어제보단 좀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좀 더 추운 것 같은데요. 자, 무슨 곡일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가사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서 불러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동아리 무대 중에서는 밴드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도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 뭐 펜타포트라든가 뭐 이런 페스티벌 가면은 항상 맨 마지막 뒤에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이나대 잘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뭐죠? 할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준비됐어? 그럼 준비야! 죄송해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당황스러워. 자 예고편 할 수 있죠? 저 축제 무대에서 이런 거 중지시키는 거 처음 해봐요. 어이 깜짝이야. 원래 밴드부가 할 게 많아요. 뭐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보컬 사실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멘트나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시간 때우고 있으면 돼요. 노래요? 네, 부를 거라서. 원곡자분 보러 오셨나요? 그러면 진짜 다 아시죠? 우리 경훈이 형 보고 있어? 자 진짜 하자.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이제 뛸 준비 됐어요? 그럼 뛰어!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에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나이가 노니까 손에 기타 유어 멜로 어리원자 유어 멜로디 찾아 떠날래 점점 Far away
경은이 형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 이거 하면 욕 먹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괜찮았나요? 우리 그거 자 이제 다음 곡을 소개할 때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사실 저는 작년에도 비령자 이렇게 이 무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거 잠시만요. 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이난의 사람들이 이제 하고 분들이 떼창 엄청 잘하시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그러면 한번 플래시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자 그리고 펜스 밖에 있는 분들도 아까 보니까 플래시라이트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전주 들으면 플래시라이트 안 켤 수 없을걸요? 자, 우리 플래시라이트 좀만 더 켜주세요. 밖에 펜스 밖에도 왼쪽 오른쪽 다 보이고 있어요. 아 카메라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관객석이 진짜 이쁘거든요 지금. 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슥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다 같이 내게 긴 여운을 남겨주어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제 하얀 빛으로 그대 비춰줄게요. 다 같이 그런
인득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득키의 무대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득키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